애널리스트 포트입니다. 오늘은 금융업종을 담당하고 계시는 서영수 연구위원 모시고 이 금융주들의 실적들 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KB,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IBK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우리 금융을 제외하고는 다 나온 건가요? 그렇죠. 이제 우리금융하고 그다음에 지방은행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네. 예. 실적들이 어떻게 발표됐는지 좀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네, 차트 보시면 저희가 컨센서스와 3분기 실적 이렇게 이제 정리했고요. 보시면은 차트상으로는 신한, KB, 하나가 시장 컨센서스 대비 소폭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요거는 약간 이제 다르게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은행 실적을 볼때좀 비경상적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차감한 실제 코어 어닝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닝을 비교한다라면 시장의 기대치 대비 부진한 실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 같은 경우에는 4억 매각을 통해서 한 4천억 정도의 이익을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제외하면 좀 생각보다 부진한 실적이다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 실적이 기대보다 좀 실망스럽다고 평가되는 이유는 예, 뭔가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좀 정리를 좀 드리면요. 네. 결국에는 은행의 수익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제조업의 가격인 이 순이자 마진일 텐데요. 네. 이 순이자 마진이 이렇게 이제 하락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매출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근데 최근 들어서 이번 3분기에 은행의 마진이 상당히 좀 하락 속도가 좀 빠릅니다. 과거의 추이를 본다라면 경상만 놓고 본다라면은 역대 가장 큰 폭의 하락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하락 속도가 빠르고요. KB는 한 3BP 빠졌는데 신한이 5BP 그리고 하나가 한 7BP 기업이 한 8BP 정도 빠졌으니까 이 하락폭이 더 커지고요.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10BP를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은행의 순이자 마진이 상당히 하락 속도가 빠릅니다. 일단 순이자 마진은 하락도 빠르고 네. 그 밖에 또 다른 요인들도 있나요? 우선은 이제 이 하락의 이제 이유를 조금 설명드리고 다음 두 번째 아, 얘기를 예, 좀 그럴까요? 드리면요. 예.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한다라면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마진이 좋아집니다. 예, 기준금리 인하는 어차피 은행이 어차피 조달을 해서 대출금리로 다 전감할 수 있다라면 금리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사실 큰 영향은 없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이 조금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조달은 낮추기가 어렵고 대출금리만 낮춰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마진이 상당히 훼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 더군다나 정부의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대출금리 인하 압력이 더 강해지면서 이 마진 하락은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은행별로 마진의 하락이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네. 요거는 성장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대출을 많이 늘리면 마진이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큽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하나가 마진 하락폭이 큰 이유는 사실은 이 대출 성장을 하나와 기업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했던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대출 나간 게그 일반 대출입니까? 기업 대출입니까? 전통적으로는 기업은 이제 8대 2에서 8이 기업이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가계가 2인데요. 이번 3분기에 두드러진 것은 가계 쪽, 주택담보대출 쪽을 대출을 좀 많이 늘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업 여신과 가계 여신이 있고, 그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 여신은 전체 대출의 금리 중에서 가장 낮은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기업은행이 이 가계 주택담보대출 늘리게 되면 마진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보기에는 이 마진 하락의 결정적인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은 이 순이자 마진 같은 경우가 좀 일단 그 실적에 좀 부정적인 그렇죠. 좀첫 번째 요인이었고, 이 자산 관리 수익의 감소라고 하는 건 어떤 부분이에요? 예, 두 번째 포인트는
은행이 이제 과거와는 달리 이제 CIB라고 해서 이제 커머셜 뱅크 은행업뿐만 순수 상업은행 은행업뿐만 아니라 증권사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신탁 수익도 꽤 크고요. 펀드도 팔잖아요.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자산 관리 수익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DLS 사건, DLF 사건이 네. 발생하면서 차트 보시면은 요이 파생 결합 증권의 발행액이 급감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ELT 실적이 악화되고요. ELT 실적이 악화되면은 신탁 포스 수입이 감소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되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서 자회사가 이제 또 증권사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증권사의 IB 부분의 실적도 동반해서 나빠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상품을 만드는 그렇죠. 증권사의 수익이 예. 나빠지니까. 그래서 요 자산관리 수익이 단지 자산관리뿐만 아니라 자산의 상품을 판매하는 증권사의 실적과 연결되면서 지금 나타난 게 자산관리 수익 감소, 증권사 실적 감소, 예, 이렇게 같이 동반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실적들도 조금 부진해지고 또 경기가 부진해지면 그렇죠. 은행들은 항상 이제 걱정해야 되는 것이 자산 건전성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쪽은 좀 어때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은 경기 침체가 좀 장기화되면서 이제 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다라는 우려들인데요. 특히 지금 걱정되는 부분들은 제조업 분야가 워낙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쪽에 건전성 악화를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최근에 실적을 보면은 이 부분 이제 차트 한번 보시면 이제 KB 하나은행의 이제 제조업의 요주 이하 여신 비율인데요. 이 보면은 이 최근 들어서 중소 제조업의 요주 이하 여신 비율이 빠른 속도로 지금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경기가 악화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데이터이고요. 당연히 이제 기업은행의 경우 이 제조업 여신의 비중이 높은데 그런 이유로 기업은행의 실적이 충당금 증가로 상당히 좀안 좋아진 요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문제는 이제 긍정적인 요인은 없느냐? 네. 그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어때요? 이제 조금 은행들이 위기 의식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선은 마진 관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진 관리의 방법은 제일 쉬운 거는 우선은 성장률을 낮추는 겁니다. 성장률을 낮추게 되면 우선 마진이 좀 관리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요 여기서 얘기는 부분이 성장률이라고 하는 건 대출 대출 성장, 예, 성장률을 그렇죠. 대출 얘기하시나요? 성장률 낮추게 되면 예.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키는 그겁니다. 위기의식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4분기 말에 이제 구조조정을 얼만큼 하냐의 이슈가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인력을 충분히 이제 갖고 있는 상태에서 KPI를 그대로 유지해 버리면 아무리 이제 위에서 대출 성장률을 낮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럼 사람 수를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 수를 얼마나 줄이냐가 결국에는 은행의 이런 마진 방어에 얼만큼 이제 적극적으로 대비하냐의 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다시 말하면 지난 4분기보다 많아진다라면 은행의 배당은 지금 대부분 은행 배당 갖고 투자하시는데 네. 은행의 배당은 전년 대비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요 부분은 단기적으로는 악재일 수 있는데 내년을 놓고 본다라면은 조금 그 악화되는 은행의 실적이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기업들이 배당 평준화 정책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배당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배당을 적극적으로 예, 뭐 늘리기보다는 예, 오히려 배당을 줄이는 게 맞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은행의 입장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오히려 배당 성향을 올리겠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인 건 지금 사실인데 은행들 같은 경우에 외국인 투자가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주주들이 배당 줄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 지금 그래요? 오히려 외국인들의 은행주에 대한 판단은 한국의 은행에 대한 좀 불신들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그 불신의 그 근거는
결국엔 은행의 이익이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에 의해서 훼손되고 있구나. 이게 핵심이지. 단지 배당 몇백 원 더 받냐 덜 받냐가 지금 이슈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길게 놓고 본다라면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이 문제를 대응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건전성 악화되는 부분들에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은행주가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하나의 중요한 키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은행주 중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은행은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신한지주가 여전히 예, 독보적인 이익을 기록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업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똑같이 지금 신한지주도 마진이 한 5%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뭐 자산관리 수익도 많이 안 좋았고요. 증권 쪽의 실적도 안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은행 쪽에서의 이익 감소를 다른 부분들에서 대부분 상쇄했다는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글로벌 쪽에서 이익이 좋아서 네. 이런 부분들을 메웠고요. 그 다음에 뭐 보험 쪽도 계속 자회사를 늘리면서 그쪽에서 새로 들어오고 예, 뭐 이러면서 전체적인 이익이 꾸준히 예, 9천억대 후반을 유지했던 점에서 긍정적이고요. 이런 점을 생각하면은 내년도의 이익이 어느 정도 감익되는 건 불가피하지만 전반적인 업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대치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예, 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신한지주에 대해서는 예,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또 한번 나오셔서 이제 해외 쪽에서 그렇죠. 이제 수익이 좀 그 다변화되고 있다 그렇죠. 말씀해주셨고요. 그게 이제 차별화되는 예, 요인들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지방은행들 아직까지 이제 실적이 안 나왔는데. 네. 지금 예상하실 때 어때요? 지금 이제 그 이 대형은행들하고 좀 차별점이 있나요? 어때요? 지금 그 울산 다음에 거제 이쪽이 가장 전국에서 경기가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안 좋거든요. 사실. 조선 쪽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네. 울산은 조선 플러스 자동차. 예, 지금 제조업 중에서 가장 안 좋은 분야가 조선. 해운 자동차 이쪽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아서 지방은행들이 고전을 면치 못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와서 조선도 조금 나아지고 있고요. 자동차가 특히 현대차가 이제 SUV 잘 팔리면서 그쪽이 좀 턴어라운드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울산의 아파트 가격도 이제 플러스로 반전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그쪽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바닥은 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마진 훼손이 너무 심해서 요게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좀 키인데 그게 바뀌려면 정부 정책 기조가 바뀌게 됩니다. 정부 정책 기조가 예, 뭐 지나칠 정도로 규제 일변도이다 보니 예, 이게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저희는 은행주에 대한 투자는 좀 정부 정책이 제 생각에는 뭐 연말 또는 내년 1분기 정도 되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때쯤 투자의 시점을 보는 게 적절하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일단 있습니다. 일단 바닥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되겠네. 업종 펀드멘탈은 바닥을 확인했는데 마진이 아직은 예, 돌아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만 돌아서면 충분히 투자할 만하니까요. 그때는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